지금 시각이 15분이 지났습니다. 주어진 시간에 반 이상을 쓰셨기 때문에 빨리 요리를 서둘러야 될 것 같거든요. 네. 홍석천 씨 가서 재촉 좀 해주세요. 같이 안 가시고요? 저만요? 가볼까요? 네. 저희 간 한번 가죠. 지금 짜다 안 짜다로 약간. 간 좀 봐드려요? 네. 간 좀 봐드려요. 제가 또 박장금 아니겠습니까? 간 하면 또 제가. 자. 네. 네. 근데 이게 김치가 안 들어간 김치찌개라서 네네네. 지금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. 오, 냄새는 김치찌개 냄새예요. 이건 100% 김치찌개예요. 제 입맛이 좀 싱거운 저도, 편인데 네. 싱거워요. 싱거워요. 그렇다면 맞아. 네, 제 입맛이 싱거운 편인데 싱거우면 이건 싱거운 거예요. 왜냐면 김치찌개. 네, 그 저는 집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싱겁게 하거든요. 이거 싱거워요. 저 너무 짠데요? 그러니까 팽이의 표정이 안 좋은 건 이제 처음에 짠 걸 간을 먹고 하니까 혀가 마비가 됐구나. 아 정말? 다시 한번 이거는 가볼까요? 오빠는 완샷 할 수도 있어. 아 진짜요? 안 짜. 싱거워요. 되게 당황스러웠어요. 저도 너무 짰는데 진짜 짰어요. 이 순간 이대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. 싱거워요. 네네. 그러면서 이거 양배추를 넣을 거 아니에요? 네. 아 그럼 더 짜야 돼. 양배추 그럼, 넣으면 이거 달잖아. 배추 넣으면 달아져. 뭔가 허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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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 좀더 가까이 오겠다. 좀더 짜게. 네, 좀더 짜게. 된장을 좀더 넣을까? 아유 안녕하십니까. 아유, 맛있겠지? 맛있겠죠? 이건 진짜 네. 한국인이 원하는 소울푸드의 그 비주얼이에요. 간 한번 봐드릴까요? 네, 뭐. 졸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. 네. 그렇죠. 다 된 거잖아요. 자, 우리 주부님들도 오늘 이렇게 드셔보세요. 왜 나 싱겁지? 저쪽 갔다 와서 그런가? 뭔가 잠깐만. 뭐 빼먹은 거 없죠 재료? 뭔가 많이 비었는데? 왜 그래? 잠깐만. 이게 보는 거하고 또 다르네 맛이. 다르네.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잘생긴 남자를 만났어요. 소개팅에 갔는데 너무 잘생겼어. 근데 대화를 나눠봤는데 비었어. 이게 영혼이 없어. 얘기가 안 통해. 얘기가 안 통해. 껍데기 느낌. 네, 껍데기. 애프터하고 싶지 않은 남자야. 이건 정체성이에요. 잠깐만. 안 늦지 마. 잘 한호흡 쉬고 넣어요. 여기서 시간을 끌면 안 돼요.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. 쫄고 있어. 다시 할 시간은 네, 없어. 돌릴 수 없어. 지금 시간이. 10분 없어. 10분. 10분. 살짝 볶아. 볶아. 그래. 볶아. 그래. 볶아. 이 된장을 그냥 넣는 건 진짜 좀 아닌 것 같고요. 그 감자 갈은 거랑 된장 섞은 걸 좀 볶다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볶아서 넣었습니다.